강아지 방광결석 대처법. 안녕하세요, 박사님. 체중 7kg, 중성화 수술을 받은 8살 말티즈 남아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아이 배에 힘이 들어가고 제대로 서있질 못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췌장염, 장염, 배탈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려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방광에 결석이 있다고 하시면서 결석의 크기가 커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8살로 적지 않은 나이라 웬만하면 수술을 안 시켰으면 하는데 저 정도 크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박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에 좋은 영양제나 사료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강아지 요로결석 진단이 나와 많이 놀라시고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아지 요로결석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 요로결석은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에 의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종류는 많지만 스트로바이트 결석과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결석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및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문제는 결석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수술로 제거한 결석을 대학이나 외국 사료 회사 등에 보내서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강아지 요로결석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석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치료 및 관리법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스트로바이트 결석은 소변에 용해되는 성질이 있어 소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용해될 수 있는 반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소변에 용해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이 흐릿해서 결석의 크기와 요도를 얼마나 막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강아지가 소변 보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특히 계속해서 혈뇨를 본다면 수술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소변 보는 것을 크게 불편하지 않고 혈뇨를 보지 않는다면 우선 닥터앤 유리나리 같은 안전한 강아지 요로 기능성 영양제를 사용해 관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닥터앤 유리나리는 스트로바이트 결석이라면 용해를, 그리고 용해가 되지 않는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라면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성 성분들로 구성된 매우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강아지 요로 결석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이 발생한 강아지에게는 물을 많이 먹여야 하는데요. 소변량을 늘려야 결석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아지가 물을 잘 먹지 않는다면 물에 꿀을 조금 타서 먹여보거나 수분이 많은 수박 같은 과일을 먹이는 것도 강아지 요로결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강아지 요로결석 처방식 사료를 먹이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결석 처방식 사료는 나트륨 함량이 일반 사료보다 4-5배 높기 때문에 음수량을 증가시켜 결석의 용해를 촉진할 수 있으며 또 결석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나 심장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는 노령견에게는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사료입니다. 그리고 스트로바이트 결석의 중요 발생 원인이 방광염이기 때문에 요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강아지가 소변을 오래 참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해서 방광염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임이었습니다.